말씀으로 여는 하루. 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여는 하루의 이미경 집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9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의무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유독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거울이 되어 내 마음에 훅 들어옵니다. 머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준비 없이 들어오므로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25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지나간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이 마치 영화 필름이 돌아가듯이 스르르 펼쳐집니다. 잊어버리고 살았는가 아니면 어떤 순간부터 나의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해 당연시 여기고 살았는가 나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세상에는 잘 먹고 잘 사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살아갑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류의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지만 그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나의 능력보다 훨씬 넘치게 잘 산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25년 전 남편이 거의 6년 동안 열심히 매달려서 했던 사업이 망해서 빈털터리가 되어 동부 쪽에 살다가 이곳 LA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던 시절에 의류 도매업을 하시던 친정 어머니의 도움으로 우리는 옷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바라는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몰라서도 힘들었지만 한 번도 결혼해서 일을 해보지 않았던 나는 어린 자녀들을 뒤로 하고 일을 해야 한다는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 전에는 건성으로 주일에 겨우 교회에 나갔었다면 그때부터는 사방이 꽉꽉 막힌 형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무지한 상태에 시작한 비즈니스에
엄마와 동생의 큰 도움을 받으며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며 우리는 LA에서의 제2의 인생의 기반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엄마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엄마가 사시는 팔로스 버디스라는 바닷가의 아름다운 지역에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곳에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지만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로 살게 하실 지역으로 예비하신 것임을 25년 이상을 그곳에 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던 마음을 서서히 놓치며 어느 만큼 시간이 흐르면서 당연시하게 되었고 또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나니 더 이상 감사하다는 표현을 안 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그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바로 나의 모습이 쌍둥이처럼 오버랩이 되며 거울 속에 나를 보는 것 같이 다가옵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너나 뭐가 다르냐 물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찔렸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하나님께서 아시는 수준과 너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떨 때 착각 속에서 진짜의 나의 모습과 나의 수준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어떤 때가 되면 나의 착각을 일깨우시는 시간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저릿저릿한 마음의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 통증은 바로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던졌던 수많은 거역의 돌, 불신의 돌, 거만과 오만한 내 중심의 돌이었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가득한 인간의 죄악된 속성과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판이하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나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배신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길로만 달려나가는 배은망덕한 미운 존재입니다. 그러다가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으로 도와주시고 또 구해주시고 하는 반복한 일을 계속하는 가련한 존재입니다. 이런 반복 가운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며 깨닫는 하나님에 대한 알입니다. 그 알은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인 공의가 있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 공의가 결국은 타성에 젖어 툭하면 죄짓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받아들여지지 않음이 그 당시는 하나님께 섭섭하고 원망스러웠겠지만 결국은 그 길만이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려야만 하는 이유가 되고 의미가 됩니다. 31절에 하나님의 절절하신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리 죄악에 쩌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관계를 잊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지키고 싶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아마 생명으로 연결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일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는 성인이 된 아이들과 의견 충돌을 통해 가끔은 갈등합니다. 인생을 조금 더 산 부모의 입장과 새로운 변화의 세상 가운데 있는 아이들과의 의견 대립이지만 어떤 경우라도 가장 근본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의 주도권은 어린 자녀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져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온전한 관계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만 그 가정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지나간 날들을 뒤돌아보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무지하고 게다가 고집까지 센 저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면 감사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새삼스럽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시는 진짜 사랑에 대해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례히 행하셔도 할 말 없는 저에게 항상 무례히 행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나도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런 사랑을 오래 참음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이미경 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